했어요. 그리고 일단 이론을 냈죠. 여기 있겠다. 그걸 가서 진짜 파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 이제 학문으로 보자면은 굉장히 비슷한 거죠. 뭐든지 모든 학문을 해도 여러분도 그래서 모든 학문을 해도 기본적인 뭔가 공통점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부를 해도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하는 얘기는 천문학을 공부하나 지금 미술사를 공부해보나 역시 같은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또다시 증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학문의 공통적인 노력이라는 거지. 그래서 천문학을 할 적에도 예를 들면 블랙홀이라는 걸 갖다가 이론적으로 가설을 세운 건데 그걸 실제로 현실적으로 관측을 통해서 우주 속에서 우주 공간에서 찾아내듯이 마찬가지로 이 고고미수알 미리라는 것도 여러 가지 자료를 검사해서 이러이러한데 이러한 어떠한 궁전이 있을 거라든가 무엇이 있을 거라는 가설을 세우고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파보고 그렇게 디깅하면서 거기서 찾아내고 이러면서 또 입증을 하고 이런 것이라는 게 사실은 모종의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찾는 거나 땅에서 찾는 거나 공통점이 있다는 거고 그 더군다나 아마 그 이 히람 예술하고 앞으로 히람 예술이라는 게 단순히 히람 예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중앙아시아라든가 또 이 페르시아 문명을 통해서 인도 문명까지 이 간다라 예술까지 이렇게 전내 내려와서 그 간다라 미술로 들어온 게 결국 우리나라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동양 문명에는 이렇게 전체를 조각한다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대개 이렇게 벽에다가 릴리프, 벽에다 이렇게 새긴다든가 이런 그 이 부조 개념으로 조각을 했었는데 이 통째로 이렇게 거대한 이 석상들이 나오고 이러는 거는 주로 이 히랍 예술의 영향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러나 히랍인들은 그러한 어떤 전체적인 이러한 그 전체적인 이런 스컵처가 나오게 되는 것은 역시 그 형상에 대한 아이디얼 폼 이상적 그 이데아의 추구가 그들에게 그런 조각을 적인 예술품을 남기는 그런 이제 동기가 된 거고 또 유독 히랍인들이 그러한 어떠한 그 기하학적인 아까 그 피타고라스하고 뭐지 그 파르테논 신전하고의 관계를 얘기했듯이 그런 어떠한 기하학적인 그런 어떠한 이상적 형상의 개념이 우리 눈에게 가장 즐거움을 주잖아. 그래서 히랍 그 이 조각을 보면 이 딴데 이렇게 보면은 조각들이 대개 이렇게 기형이죠. 기형적인 성격이 많은데 그거는 기형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문명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그거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프리카의 이런 조각들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그 멜폼이 많잖아. 근데 그 멜폼은 그들이 그것이 뭐냐면 세계를 그 사람들은 기하학적인 도식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느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엄마의 젖이 크게 느꼈다 그러면 엄마의 젖은 이렇게 크게 강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상한 조각이라고 우리가 볼 게 아니라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키가 큰 건 한없이 빼쭉 키가 크고 그런 식으로 그들은 어떠한 느낌의 세계를 모든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데 반해서 히랍인들은 역시 굉장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기하학적으로 표현했다는 건 분명하죠. 세계 문명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런데 그런 무슨 저 이런 인도 문명과의 관계 같은 것도 공부를 하는 게 있나? 예, 그 사실 간다라 미술 보면은 굉장히 그 히랍 미술 조각 특히 아폴로상 저 아폴로상이 그게 점점 이게 히랍에서 이렇게 지역적으로 그쪽 간다라 쪽을 가다 보면은 이게 불상이 아니라 그 시타르타가 되죠. 시타르타의 왕자상. 이게 아폴로가 워낙 머리도 이렇게 아주 예쁘게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근데 그게 참 아직까지도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앞으로 그 히랍 예술을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히랍 철학을 더 깊게 공부를 해서 그것이 뭐냐면 이쪽 인도 미술로 내려왔다가 그 인도 미술에서 다시 뭐야? 실크로드를 타고 도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예를 들면 또 다시 용문 석굴이라든가 이렇게 와가지고 점점 해서 우리나라 신라의 통일신라의 저 석굴암에까지 오는 이런 전체의 그 미술 자체 흐름을 앞으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런 데 대한 계획이 있나? 그게 바로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석굴암을 하나 공부를 해도 이제는 그 석굴암 자체를 가지고 연구할 게 아니라 이렇게 히랍 미술로부터 전 세계적인 시각을 가지고 석굴암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만 석굴암이 세계적인 예술로서 예를 들면 히랍 미술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하는 그런 모든 학문적인 성과를 가지고 우리 석굴암도 연구를 하면 좋겠다. 어? 오케이? 예. 하여튼 오늘 히랍 미술사를 우리가 고대로부터 어떻게 그 미케네 문명으로부터 쭉 해서 이 헬레니스틱 시기까지 그 변천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히랍 미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랍 예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쪽 인도를 매개로 해서 우리 문명의 미술 작품들을 보는 그 예술 작품을 보는 그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배웠을 겁니다. 자, 차렷, 정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